따단 따단 따다다다다다단 오! Happy Snowman! Oh hi! I feel fine in this frozen kingdom of Arendelle. But you must feel cold. Ho ho ho! 쥐르바카자 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Olaf Lee라고 해요. 2026년 겨울에 여러분과 만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As you all know, I am character from that famous Disney movie, Frozen. Yes, we are doing Frozen Junior for the winter of 2026. Woohoo! 영화 Frozen은 저희가 익숙한 동화 작가 Hans Christian Andersen의 1843년 작품 The Snow Queen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2025년 겨울에 무대에 올리는 The Little Mermaid도 동일한 작가의 동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시리즈물로도 제작되면서 오늘까지 그 음악과 캐릭터 이야기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를 뮤지컬화 작품 Frozen Junior 뮤지컬을 저희 주니퍼 컨셉스쿨에서 국내 최초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후! Exciting! 저희 주니퍼 컨셉스쿨에서는 지난 2022년 모아나 주니어 또한 국내 최초로 선보였었죠. 이로 인해 저희 주니퍼 컨셉스쿨 유튜브 채널에 이 모아나 뮤지컬 동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8만 7천 이상 87K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봤는지 한번. 오케이? 물어보세요. Frozen Junior 뮤지컬부터는 더 다양한 역할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경험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면서 2020년 1월 만나게 될 주니퍼 컨셉스쿨의 15번째 뮤지컬 작품 Frozen Junior 우리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눈과 얼음의 세상 엔델에서 꽃 맺기를 바라며 해피 스노우맨 is summer!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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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